그와 함께 했던 시간은 모두 영화의 한 장면. 첫 씬은 그와의 만남. 그가 했던 말은 여기 근처 사시나 봐요. 네, 완전 멋있어. 두 번째 씬은 그와의 데이트. 이렇게 예쁜 정원에서 데이트를 했다. 어때? 누가 꽃이게? 세 번째 씬은 그의 프로포즈. 뭐야? 날 닮은 꽃을 가져왔다고 한다. 나 주는 거야? 아, 몰라. 난 오늘 주인공이다. 11월 다섯째 주 영월군정 뉴스 아나운서 김주연입니다. 영월군이 SRT 매거진이 선정하는 2023 SRT 어워드에서 국내 최고 여행지를 뽑는 2023 어워드에 선정됐습니다. 수서발 고속열차 SRT 차내지인 SRT 매거진은 독자 1만 152명의 설문조사와 여행작가, 여행기자 등 전문가 평가와 에디터 평점, 방문 관광객 데이터베이스 분석, 온 오프라인 홍보자료 편의성 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도시를 선정했으며 영월군은 한반도 지형을 품은 서남마을과 청룡포 등 자연관광자원과 인생샷 성지로 유명한 젊은달 와이파크, 동강 뗏목 체험 등으로 주목받았으며 청룡포 인근에 위치한 영월관광센터는 영월여행 시 꼭 들러보면 좋은 곳으로 꼽혔습니다. 영월군이 2024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1%가 늘어난 5,663억 원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국가세수가 경제 악화와 수출 감소 등으로 크게 축소되어 어려운 여건에 있었지만 약자 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군민과 약속한 민선 8기 핵심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문화와 관광 607억 원, 환경 575억 원, 사회복지 1237억 원, 농림해양수산 818억 원, 국토와 지역개발 523억 원 등입니다. 주요 현안별로는 복례산 관광자원화 184억 원, 봉안당 신축 37억 원, 한옥마을 기반조성 24억 원, 덕포 행복주택 건립 60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43억 원 등이 있으며 이번 당초 예산안은 36건, 약 20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절감하였으며 경상 경비를 절감하여 2024년 현안사업과 주민수건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22일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제8회 전국 드론 영상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드론 메카로 탈바꿈한 영월과 강원 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드론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영월과 강원 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알리고 국내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총 329작품이 접수되어 주제 연관성, 창의성, 완성도 등의 심사 기준을 통해 영상 4편과 사진 16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영월군 발달장애인 어울림체육대회가 지난 24일 영월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월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2인 3각, 한궁,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등 서로 협력하며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영월군 공영 마을버스인 행복버스의 운행시간과 노선이 일부 변경됩니다. 운행시간이 변경되는 노선은 201번, 203번, 204번, 210번, 300번, 310번입니다. 경로가 신설되는 노선은 204-1번으로 원주시 25번 버스와의 환승을 위해 황둔을 경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담당자 채용을 공고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7명이며 응시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과 공고일 기준 영월군의 주소를 둔 거주자, 채용 분야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영월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공고기간은 12월 7일까지며 접수기간은 12월 8일까지입니다. 접수는 본인이 직접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 군정 소식지 살기 좋은 영월의 북콘서트 공연이 12월 1일 오후 5시 영월읍 소통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북콘서트 공연은 2023년 들어 기존 신문 형태에서 책자형 종합 매거진으로 탈바꿈한 살기 좋은 영월 수록 콘텐츠를 공연과 함께 전시하고 군민 지필진으로부터 제작 후기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군정 소식지 살기 좋은 영월은 지난 1월 7,000부로 시작하여 콘텐츠 확대와 더불어 현재 11,200부까지 가파른 구독자 증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월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